다시 한번 기회가 새콤달콤 된다면 꼬막 해무침입니다. 꼬막을 살을 다 발른 다음 양념을 잘게 다지고 마늘 듬뿍 넣고 식초 넣고 이렇게 해서 마늘 듬뿍 넣고 조물락 조물락 하면 해무침 끝할 겁니다. 나 영상 잘 찍어졌나? 아니긴 해. 그럼 엄청 맛있어요. 완전히 꼬막밥 맛있네. 네? 두부 넣고 지짐이도 맛있구만요. 이야이야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이야이야오. 이야이야오. 꼬막 무침을 하겠습니다. 꼬막을 삶아서 속살을 알갱이를 발랐습니다. 요게 3kg이고요. 양념은 양파, 당근, 야채, 마늘 듬뿍 넣고 양념장 넣어서 버무리면 됩니다. 새콤달콤하게 꼬막 무침입니다. 보성에서 가져온 자매 꼬막. 영상 찍었습니다. 맛있게 될것 같습니다.